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시계의 역사. 그래서 시계의 역사 해가지고 요즘 그 세계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세계 시차 문제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좀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 이번에 그 평양이 지금 이제 북한이 평양 표준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보 이제 남한보다 30분 느린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표준시를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돌리겠다고 하죠. 이게 우리가 바꾼 거니까 우리가 다시 맞추겠다. 해서 가겠다. 그걸로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시계가 어떻게 발견한 그 발전을 했는지 그런 이제 역사 얘기를 좀 남겨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건 이제 시차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보통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이게 요즘은 다 이제 1인 1폰 세대여가지고 요즘 여기 뭐 시계 여기 뭐 시계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에 지금 시계가 이렇게 다떠 있어요. 시계가 다떠 있으니까 뭐 굳이 그리고 이거 전원을 끄면 아니 화면을 끄면 이렇게 또 시계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그 특수 목적이 아닌 일반 손목 시계는 그렇게 필수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대 갈때 훈련병들은 손목 시계는 필수예요. 훈련병들은 핸드폰을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자대 가면 일과 시간이 아니면 핸드폰을 쓸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을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쓰는 시대인데. 그 간부들은 다 핸드폰 쓰죠. 그래서 그냥 다그 요즘은 다 핸드폰은 이제 핸드폰으로 시각을 확인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장식품 약간 장식의 의미로 시계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냥 집에 오면 그런 그 자명종 시계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막한 시간에 한 번씩 막 땡땡땡 땡, 땡그 울렸던 그런 시계. 그 뻐꾸기 시계 있죠? 그래서 그 뻐꾸기 시계의 경우는 그 뭐냐? 요즘은 뻐꾸기 시계를 잘안 써요. 요즘은 뻐꾸기 시계 잘안 쓰는데 예전에는 막한 시간에 한 번씩 문 열고 나서 아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요 휴대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기업에서도 그래서 뭐 이제 그 전화기로 시계를 꺼내보기 힘든 사람들은 손목 시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시계들은요, 이게 시간적 규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리고 컴퓨터에도 현재 그 표준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지구의 공통적인 시계는 태양, 달, 그리고 별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그냥 해가 뜨고 지고 약간 그런 기준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1300년대, 14세기쯤에
처음으로 기계식 시계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원자 단위의 시계까지 있죠. 그 밀리초, 마이크로초까지 되잖아요. 요즘은 그 초를 해서 시간의 구분은 보통 12진법으로 써요. 그래서 시계가 한 바퀴 돌때 12시간, 그리고 1시간에 60분, 12의 배수죠. 그리고 1분에 60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1초부터는요, 1초부터 그 1밀리초는요, 그러니까 1초는 1000밀리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그막 이제 막 달리는 시간 잴때막몇 분, 몇 초, 몇몇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소수점, 밀리초 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집트 시절 때는요, 하루가 12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달력의 역법으로 해서 1년은 12달, 그리고 그 달이 1년 동안 12번을 차고 기우는 걸 기준으로 12달 하고 360일 정도. 행성이 원운동하는 거를 뭐 360일 정도 걸린다. 그게 그냥 이 360도 그냥 그거를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30일, 그리고 하루 12시간 뭐 그렇게 뭐 나눴다고. 근데 이제 동양은 뭐 자시, 축시, 임시 뭐 그런 각종 한자어의 시간으로 12시간에 12시의 그 단위를 나눴어요. 다만 당시의 그한 시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2시간이죠. 그 서양은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12시간을 그냥 본 거야.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점성술을 좀 썼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막 돌고 있는 동안 그런 나타나는 뭐 항성군이 있어요. 36개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밤시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밤하늘에서, 낮에는 안 보이죠, 그 밤하늘에 어떤 항성이 보이느냐, 어떤 항성이 안 보이느냐,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물시계를 써요. 물시계를 써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밤 시간에 열등분,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이걸 더해서 12시간. 그리고 낮 시간 개념은 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히파르코스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하루를 24시간 해서 춘분하고 추분, 1년에 그렇게 한 번씩 있는 그 절기를 낮 시간하고 밤 시간을 같다 해서 걸로 시간을 계산해 보자. 근데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근동 지역에서는 하루의 시작은 해질녘이었어요. 지금처럼 그 해뜰녘이 아니고 해질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류의 역사는 밤에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밤에 시작된다는 그 인류의 역사가 그거인 거야. 자, 그래서 그 해질녘을 0시로 잡고, 그리고 밤은 이제 0시에서 해가 뜨는 6시 사이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밤의 중간이 난 3시가 자정이 되겠죠? 그때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은 6시부터 12시, 그리고 그 중간이 9시가 정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하루의 길이가 맨날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여름하고 겨울의 그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서로 다른 이유는요, 지구가 이 만약에 이게 태양이라고 쳐요. 태양이면요, 이 지구가 똑같 이렇게 똑바로 그 원을 완전히 똑같은 원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타원으로 돌아요. 예. 이 타원으로 돌아가지고 이 여름하고 겨울의 길이가 다,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돌지 않잖아요, 지구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요. 저기 지구본인데 저걸로 설명하기엔 저건 옛날 지구본이라서. 예. 하여간 그런 이제 시차가 있어요. 아 그냥 저 지구본 아 저거 먼지 쌓여있어. 안 쓸래. 저 위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아토스 성산 일부 수도원 이런 데서는 아직도 요런 시간대를 써요. 그리스 정교회의 문화권은.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중세시대 때부터요, 하루의 시작을 해돋이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뭐 1시, 3시, 6시, 그러니까 1식과 3식과 6식과 9식과 만과 뭐 이런 전통이 있고요. 사실 그거에 기초해서 현재 가톨릭에서 시행하는 기도 중에 3종 기도가 있어요. 3종 기도는요, 매일 6시와 12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이나 새벽에도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0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이때 걸치면 3종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톨릭 대학교에 가거나요, 그 아니면 뭐 꽃동네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그 가장 쉽게 알수 있는데 성모병원 이런 데 가면요, 6시간마다 방송이 나와요. 대신에 이제 방송은 0시하고 아침 6시에는 방송은 안 하죠. 그낮 12시하고 저녁 6시에는 3종기도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 6시간마다 3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이거 방송이 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그 제가 근데 3종 기도는요, 일반식에 바치는 기도가 있고 부활식에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부활식이 3종 기도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지금까지 못 외워. 그리고 3종 기도가 이제 뭐 하여간 그 뭐냐 3종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다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3종 기도를 6시간마다 바쳐요. 그래서 그런 진짜 철저한 신자분들은요, 진짜 6시간마다 3종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 개념 엄청 철저한 사람인데 핸드폰에 3종 기도 알람을 딱 넣어놔. 3종 기도 해야 돼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요, 해를 기준으로 예배 시간이 있고요, 그 라마단 금식 시간이 있어요. 이 라마단 금식, 라마단은 일종의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시기인데, 근데 라마단이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에요. 낮에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점점 빨라지고 겨울엔 점점 느려지는 뭐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시간은 해시계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기계식 시계로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간 간격이 되게 일정한 간격이 돼요.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은 중앙에 있고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정오가 딱그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중세시대 한 시간은 오늘날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분단위로 그리고 초단위로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의 천문 지식이 약간 보편화가 되죠. 그래서 히파르코스 제안에 따라서 결국 오전과 오후를 12시간씩 나눠서 24시간이 하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침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분침하고 초침은 그 뒤에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60분으로 나누게 된 것은 그 그리스 천문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아이디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60등분을 해서 경도로 만들었어요. 그 동서로 그 시차 나누는 게 경도예요. 그리고 히파르코스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 그리스하고 이집트 쪽의 그 천문학의 약간 고대 천문학의 대가라고 불렀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주장했던 천동설은 현재 틀렸음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원의 각인 이 360도를 60등분해서 지구의 그 경도 6도마다 위도하고 경도를 설정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도는 0도부터 180도까지 있고 그 0도부터 180도로 해요. 그리고 그래서 동경 몇 도, 동경 몇도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적도에서 북위 10도, 20도, 30도를 해가서 90도. 북위 남위 90도는 남극의 점이고요. 그리고 북위 90도는 북극의 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지구는 이상하게 적도 쪽은 제일 덥고 극점은 제일 춥고 남극이 더 추워요. 대륙이라서. 북극은요. 북극의 점은요. 얼음바다예요. 북극해예요. 배로는 못 가건데. 아직 뭐 얼음이 남아 있으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 60등분한 원을 또 60으로 나눠서 더 작은 단위. 그분 단위도 있어요. 도, 분, 초의 어원이 돼요. 그래서 이 시계를 만드는 기술력 당시 유럽에서는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중세 시대하고 근세 시대 유럽에서는요, 제조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의 기준은 시계를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아 오버워치 저는 그 게임을 안 해봐서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런 독자적인 역법하고 시간 단위를 좀 쓰기도 해요. 특히 러시아가 역법이 달랐어요.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의 그 달력을 율리우스 달력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그레고리우스 몇 세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황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이라고 쓰고 있죠. 제가 달력 컨텐츠 할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그 역법과 시간 단위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공화력이라고 해가지고 십진법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현대의 그 역법과 시간 단위를 쓰게 된 시점은 1894년 갑오개혁이에요. 1894년 갑오개혁부터 이제 그런 그 시간을 맞춰서 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시계는요, 고대 진짜 옛날에는요, 태양, 달, 별로만 시계를 쟀어요. 그래서 역법을 계산했고, 농경 사회에서는 이 시계를 기준으로 작물을 재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시계라는 도구를 만들게 돼요. 그게 해시계예요. 해시계인데. 물론 그 장영실이 만든 시계는 물시계가 좀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물시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해시계를 만들어요. 근데 해시계가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커피 안에 빨대가 꽂혀져 있어서 네 아처님도 안녕하세요. 그 배꼽시계가 갑이에요. 그건 랜덤이지. 그냥 그 배고픈 건 사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냥 위가 꼴리면 그건 배꼽씨가 배고프다는 거잖아. 위가 꼴리면 배고픈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딱그 땅에다가 지금 이거 빨대를 예로 들게요. 땅에다가 이거를 박아요. 막대기를 박아. 그래서 그 북반구에서 해식의 그림자 바늘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그려봤어. 그래서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돈다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를 아, 여러분들이 보기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바로 그 현대의 그 시계가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자, 근데 이 해시계는 단점이 있어요. 날씨가 흐리면 못 봐. 날씨가 흐리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 해시계의 단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재는 용도의 것, 다른 뭐 여러 도구들을 시계를 다 썼어요. 뭐 물시계도 있고 모래시계도 있죠. 그 요즘에 그 윈도우즈에서는 그 모래시계가 아니고 마우스 커서가 그 동글동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윈도우즈 시계에서는 그 모래시계 그 모양이 있었고, 이제 윈도우즈 98인가? 그98 때부터는 도입된 게 모래시계가 움직여. 모래시계 커서가 움직여.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당에서는요, 그 촛농이 녹아서 초가 타는 걸로 시계를 재요. 그래서 양초시계를 썼어요, 성당에서는. 그래서 미사 시간을 잴 때, 그럴 때이 양초시계를 썼어요. 그리고 뭐 막대, 향, 그리고 아니면 매듭지어놓은 밧줄 이런 거에다 불을 붙여서 그거를 타는 거를 기준으로 그 시간을 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쓰죠. 그 예전에 그 제가 애니메이션 중에 요리왕 비룡 볼때그 특급 요리사 시험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그 제한 시간을 잴때저 향이 다탈 때까지 만들어라. 그게 제한 시간이었죠. 제가 어쨌든 그래서 당시 그 애니메이션에서 비룡은 역대 최연소 특급 요리사 자격을 얻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옷에 그 특자가 그려져 있었지. 그렇고, 유럽에서는요, 1300년대 도시 한가운데에 천문시계를 꽂거나 시계탑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당시 만들었던 시계는 개인이 갖고 쓰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는 프랑스 공화력이 있었거든요. 도량형 문제 때문에 십진법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긴 했는데, 기존 시간 관념하고 좀 약간 혼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래 안 가서 다시 돌렸어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선박에서는 정밀시계를 써요. 크로노미터라고. 그 정밀시계를 쓰는 이유는요,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현재 있는 경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경도하고 위도 파악. 그래서 그 경도의 그 기준점, 그러니까 동경 영도 지점 있잖아요. 그 영도의 그 기준점이 되는 데는요, 영국이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 경도 영도예요. 거기에서 시간의 차이를 알아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무래도 당시 해상에서는 그 영국을 이길
때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신대륙을 발견했던 스페인이 항해에선 최고였어. 그 신대륙 발견을 했던 스페인이 항해선 최고였고, 결국 그 신대륙에서 벌어들인 그거를 자본을 갖다가 무적함대를 꾸려요. 근데 그 무적함대가 영국한테 깨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영국이 해양 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약간 그런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세계 각지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도 심사국을 만들어가지고 상금 2만 파운드를 딱 내걸었는데, 그 제레미 세커라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크로노미터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존 해리스는 선박에서 사용이 가능할 만큼 안정적이고 정밀한 티업 시계를 발명한 거야. 그래서 선박에서 쓰는 정밀 시계는 크로노미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손목 시계 중에서도 가끔 크로노미터 인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국의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그 경도가 좀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시계는 막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인류 최초의 시계, 그냥 땅바닥에 막대기만 꽂아도 해시계. 하지만 날씨가 흐리면 못 보는 거, 낮 시간에만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시계가 필요했어요. 물시계가 필요했어요. 그 계절에 따라서 태양은 위도가 바뀌죠. 그래서 간단히 고정된 위치에 그냥 그 빗금으로 표기한 해시계로는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영실이 만든 앙불구. 앙불구는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쓰고 있는 표준시하고 한 30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지금 UTC 플러스 9 시간대를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북한이 30분 느려요. 왜냐면요, 그 시간대의 기준 좌우선이 동경 135도예요. 동경 135도가요, 한반도에 없고요, 그 일본의 아카시아고 러시아의 사하를 지나요. 그 한반도 중심을 지나가는 좌우선은 동경 127도 30분이에요. 그 경도의 7도 30분짜리 차이 때문에 30분 차가 나요. 그래서 일제의 잔재와는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뭐냐, 한반도는요, 이따가 좀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 좌우선 사이에 꽉껴 있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스페인은요, 그 이웃나라하고 교역 문제 때문에요, 실제 태양시하고 1시간 이상 벌어지는, 서머 타임싱 때는 2시간 이상 벌어지는 그런 차이를 감수하는 나라예요. 스페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영국보다 서쪽인데요, 스페인은 프랑스하고 같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개념이 생긴 이유가 이 해시계. 북반구에서는 해시계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남반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남반구도요, 동쪽에서 서쪽을 지는 건 같는데 해가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시계 그림자는 남쪽에 생기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물시계도 있어요. 물시계는요, 물이 떨어지는 간격은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그 시계예요. 그래서 해시계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 수단이 된 거예요.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무의식에는요, 처음 설치할 때 정확한 시간 간격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그 압력이 작아져서 물이 떨어지는 간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물이 다 끊겨지면 그 물을 다시 리필을 해야 된다.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로 시간은 이제 그 표현하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시계로는 이제 장영실이 발명했다는 그 유명한 자경루가 있어요. 자경루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근데 이 자경루는요, 그 경복궁에 지금 한국 고궁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에는 실제 크기의 복원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물시계예요. 물시계의 그 기록은 신라 성덕왕 시대에 누각전이라고 해서 물시계를 관장하는 관아가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어. 근데 그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 그 1398년, 태조 7년에 경루라는 시계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밤 시간을 알릴 때는 이 물시계로 시간을 측정해서 종을 쳤어요. 이 종루가 있던 곳이 바로 그 종로. 종로 보신각이에요. 자, 그런데 세종 때 궁궐에서 쓰고 있던 경전직이라는 물시계가 정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각을 알리는 관리가 항상 이거를 그 지키는 관리가 있었어요. 지키는 관리가 계속 감시를 하다가 계속 이걸 보다가 이걸 보고 알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착오가 일어나면 중벌, 엄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장영실이 한번 자동물시계를 좀 연구를 해보고 있었어요.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 소송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소송이라는 사람이 자동물시계를 만들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는 그 사람이 만든 거는 너무 그 설계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죽고 나서는 그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영실이 이제 동네 관아에서 관노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벼슬을 하게 되면서 뭔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도천법으로 등용이 돼서 연구를 했어요, 장영실은. 그러다 이제 그 심지어 장영실은 종 5품 상의원 별좌로 관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관직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연구도 했어. 그래서 이제 한 9년쯤 지나서 그 이제 혼천일을 만들어요. 이 혼천일을 만들고 그래서 벼슬이 올라가요. 그래서 혼천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갑자기 그게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인쇄술 만드는 그 인쇄 그 만드는 그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자 제작에도 장영실이 관여를 해요. 같이 만들고요. 그리고 장영실이 그렇게 만들고 이제 또 그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하여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장영실이 뭔가 연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세종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근데 이제 장영실이 그 명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송이 맞는 거를 한번 무시기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세종이 이제 그 명나라에 그 조공무역을 하잖아요.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에 그 사신을 보낼 때이 사절단에 장영실을 같이 보낸 거야. 그 같이 보내서 그 이제 뭔가 이제 그 명나라에 부탁을 해가지고 좀 견학도 좀 같이 하게끔 좀 도와달라 해서 견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장영실이 이걸 보고 와요. 그걸 보고 와서 한 이제 만드는데 2년이 걸려요. 그 장영실이 이제 명나라에 가서 그 소송이 만들었다는 그 자동무시계를 보고 와서 연구를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2년이 지나고 1434년, 세종 16년에 드디어 만들었어. 그래서 세종한테 이제 보고를 해요. 전하 완성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요. 그래서 경복궁 남쪽에 보루각이라고 설치를 해요. 이 보루각에 자격루를 설치를 해서, 근데 자격루라는 이름은 세종이 붙였어요. 그리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 기관, 그리고 알아서 시간이 되면 인형이 막 움직여. 인형이 움직여서 북을 둥 울려요. 자동 15장치였어요. 그래서 1434년 7월 1일부터 조선은 그전까지 썼던 그 중국의 그 표준시가 아닌 조선의 독자적인 표준시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중국하고 무역을 그런 그 중국하고의 그 외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국 그북 중국 당시 이제 몽골이 그 수도를 연경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이제 몽골 때부터 몽골 제국 때부터 수도가 이제 북경이 됐었는데, 북경의 그 표준시를 기준으로 같은 시간을 쓰고 있다가 1434년부터 7월 1일부터 조선은 이제 표준시를 그 조선 표준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뭐 경회로 해서 파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루를 계속 썼다가 1455년 단종 3년 2월에 이 자동 15장치 사용을 중지를 했어요. 왜였냐면요, 그 장영실이 세종이 거의 열 죽기 직전까지 세종 그 상후군이라는 직급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품벼슬이에요. 그 당상관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장영실은 근데 세종 말기 때요, 이제 세종을 위한 가마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가마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종을 위한 가마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가마가 완성됐다고 하니까 그 세종이 이제 종묘에 한번 행차를 해보자 해서 갔는데, 가던 도중 가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가마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장영실은 의금부로 끌려가서 벼슬에서 쫓겨났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벼슬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노 출신이었는데, 그렇다고 다시 관노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관노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벼슬에서만 잘린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일단은 세종 시대까지는 장영실의 행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영실의 그 가마 사건 이후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가 그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 이제 죽을 때까지 만약에 관직이 있었었으면 아마 그 실록에 조금은 남았겠죠. 공헌한 게 얼만데.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떴겠지만. 그래서 장영실이 죽었고요. 그리고 1454년에는요, 같이 제작에 참여했던 김실까지 죽었어요. 자격론을 같이 만들었던 김실까지 같이 그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남은 거야. 아, 물론 이제 장영실은 자기가 만들었던 혼천이하고 자격론의 기능을 합해서 이제 옥루를 그 가동을 시켰죠. 완전히 그 시간을 딱그 재는 걸 완성을 한 거야. 거다가 1469년 예종 1년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5년 연산군 11년 때는 자격루를 창덕궁 보루각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성종시대 때이 15호가 좀잘안 맞게 되니까 이제 중종 29년 1534년에 새로운 자격루를 만들어서 박세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격루가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임진왜란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좀 자격루가 많이 사라졌고요. 현재 남아 있는 자격루는 실제 그 자격루 모형 남그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만들어서 썼던 자격루는 중종 시대 때그 박세룡이 제작했다는 그한 개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건 한국 고궁 박물관에 있는 복원품이에요. 실제 크기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구조는 복잡해요.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하고요. 실제 크기 복원품이고요. 그래서 고궁 박물관의 이 자격루에 가면요, 실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스스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고 그 계보수구는 51년마다 진행이 됐어요. 51년마다 이제 그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그 뭐냐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가 있어요. 이 앙부일구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앙부일구가 있는데요, 자격루를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해시계예요. 이 앙부일구는 그 이제 장영실이 그 뭐냐 조금 정밀해시계 기간별로 다른 시간대에 그 눈금을 표기를 해놓은 그 해시계예요. 자, 그런데 이 앙부일구는 그래서 현재 표준시하고 30분 정도 시차가 나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차고 이게 맞는 게 앙부일구예요. 그래서 앙부일구는 이제 고정용 해시계여 가지고 시간을 알수 있게끔 그 서울에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볼수 있게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나중엔 휴대용 해시계도 이제 만들어서 그 들고 다니게끔 했었죠.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전에 이런 시계들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시계. 현재는 시각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늘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시계하고 숫자로 쓰는 디지털 시계가 있어요. 쿼츠 시계는 싸고 정확하고요. 기계식 시계는요, 전자제품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기계식 시계는 작동이 가능해요. 근데 디지털 시계는 대부분 그냥 쿼츠이고요. 아날로그 시계는 이제 쿼츠하고 기계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약간 디자인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계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식 시계도 있고 뭐 기계식 디지털 칠판 시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시계 값은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뭐 집에 시계가 많은 사람들은 뭐 벽에 하나, 탁상 위에 하나, 자동차에도 하나, 뭐 컴퓨터 모니터에도 하나 뭐다 그냥 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계에는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이외에도 여러 기능이 막 붙어 있어요. 날짜고 요일도 표시가 되고, 스탑워치 기능도 있죠, 핸드폰에. 그래서 알람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게임도요, 시간별로, 게임도 뭐, 시, 그, 뭐, 시간별로, 뭐, 이벤트 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을 알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응급시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혈압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근처 응급센터에 콜을 해줘요. 그러면 그 응급센터에서 바로 출동을 하겠죠.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혈압을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시계 또 있고요. 원자시계가 있어요. 원자시계는 세슘이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기초로 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간을 재요. 시간을 재는데 태양하고 달의 움직임에 근거하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점점 느려져요. 정확성을 담보를 못해요. 그래서 좀 나노초 이하 단위로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자시계가 활용이 되긴 하는데, 인공위성은 쏘아 올리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 원자시계는. 그래서 현재 정시 기준은 원자시계 측정 값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열차 운행할 때요, 정시에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하면 정시에 모실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근데 정시보다 그 연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시에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경우는. 왜냐면 열차가 그몇그도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게 되면 오히려 간격을 벌리 그 유지 정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차의 경우는요, 간혹 가다가 특히 버스 막차가 그래요. 버스 막차는 정시보다 조금 늦게 움직여요. 왜냐면 버스 막차들은 보통 좀 기다려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좀 많이 탈 만한 그런 주요 지점에서는 좀 기다려줘요, 신호에 따라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런 시계를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 얘기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